네. 네. 학교가 정말 공간의 혁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울타리에 갇혀 있지 않고 그러니까 아울로 나가고 있는 그 모습을 저희가 봤는데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자유스럽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죠. 먼저 동탄중앙 이음터 저걸 보고 굉장히 저한테는 신선했는데 제 초등학교 때 제가 공부하려고 애들한테 도서관 가자고 하면 애들이 진짜 싫어했거든요. 도서관 자체에 사람이 많이 있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저희 동네 도서관에는. 뭐 있는 사람들 보면 학교에서 과제 때문에 뭐 책을 빌려와라 이런 걸 시키면 그때 가서야 가고. 근데 저 이제 그 동탄중앙이음터 같은 경우에는 마을의 도서관이나 이런 곳이랑 다 연결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죽어있는 공간들까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 저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획일화된 그런 코스만을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코스를 갈 수도 있고 싫어하는 도서관도 가다가 한번 뭐 흥미로운 책 보이면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아서 신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약간 이제 정식 명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탄에 있는 저 사례는 학교 시설 복합화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마을 결합형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시설 복합화를 포함한 전체적인 가장 큰 틀의 개념이고요. 지역 사회와 이게 이제 학교가 함께한다라는 큰 틀의 개념이고 학교 시설 복합화라고 하는 것은 학교 부지 내에 네. 지역 주민 편의 시설을 같이 줘서 지역 주민도 같이 쓸 수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교육 과정 쪽에 운영할 수 있고 이 개념으로 이제 쓰는 겁니다. 저 학교가 지금 그런 사례예요. 예, 동탄에 있는 사례가 학교 시설 복합화 사례예요. 본 거군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국가적으로도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정책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 동탄 사례가 나온 거는 그 사실 그 학교 시설 복합화라고 하는 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미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탄에서 굉장히 활성화돼서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자체에서 100% 부담을 가져갔기 때문이에요. 어떤 부분이요? 설립하고 운영하고. 설립과 운영까지 네네. 전부 다? 보통의 사례들은 어떻게 했었냐면 설립을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했으면 운영은 이제 학교에서 하는. 그 힘들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고 누가 합니까 그걸? 네네. 그런데 동영비도 꽤 많이 들고 다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수 사례가 된 거죠. 네, 전적으로 부담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럼 참 좋은 사례네요. 진짜. 네네네. 굉장히 우수한 사례입니다. 네.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학교하고 지자체가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모델들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사례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된 거죠 지금요. 네네. 아주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례. 할 수 있습니다. 저런 시설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하면 사실 이제 여러 학 뭐 초, 중, 고가 같이 쓸 수 있는 이렇게 마을 사람들하고도 같이 쓸 수 있는 어떤 교집합적인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모아서 만든다면 사실 그 시설을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울타리를 마을을 향해서 다 열 수는 없을지라도 저렇게 교집합적인 어떤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을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접촉하고 만나게 한다면 그 안에서 어떤 마을 공동체 의식이 더 잘 싹틀 수 있지 않을까. 그 사례가 떠오른다. 진짜 제가 하나 봤는데 어느 초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초등학교 옆에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수영장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초등학생들이 수영 수업을 배우는 거예요. 왜 뭐지 귀족학교야? 라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그 지자체에서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수업 시간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방과 후에는 마을 주민들이 활용하고 이러니까 모두 그 마을에 있는 학생들도 좋고 그렇죠. 주민들도 좋고 그 동네로 저 이사하고 싶더라고요. 저도 수영 배우고 싶으니까. 그런 사례잖아요, 지금요. 그죠? 맞습니다. 사실 저 학교 시설 복합화 사례는 일본에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어요. 물론 사례가 많다기보다는 그런 문화가 많이 이제 저변에 깔려 있죠.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일본에 보면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치가와 제7중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뭐냐면 보육시설이 같이 있고 그다음에 그 노인 요양소가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요. 그러면은 엄마가 어떻게 되냐면 어린 자녀를 데리고 요양소에다 먼저 맡기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가서 이제 또 자녀를 이렇게 데려다 주고 이렇게 이제 사실 일하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한꺼번에 이제 그 동선상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예회 같은 거를 운영을 할 때 그 노인 요양소 가서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럼 원스톱이 되네요, 그냥. 그렇죠. 그 안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계신 그 어른들께서는 젊은 그 이제 학생들이 와가지고 막 해주니까 너무 즐겁고, 그렇죠. 학생들은 거기서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그 의미를 찾으니까 그러네. 너무 좋고, 이러니까 사실은 이게 사실 지역사회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는 가장 굉장히 큰 개념이잖아요. 복합시설. 네네.
근데 저는 사실 어쨌든지 간에 국사원 중학교에 계시는 그 특히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국사원 중학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국사원 중학교에서 어떻게 해서 학교의 개념을 지역사회까지 이렇게 확장해서 우리가 적용하게 됐는지 그 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우리 학교는 2011년부터 서울형 혁신학교를 추진하고 있는 학교예요. 예, 그 학교를 이제 처음 추진하게 된 배경이 우리 학교가 이제 조금 서울의 외곽 지역이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도 있는 지역이고 결손 가정들도 좀 많은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학습에 무기력한다든가 이런 아이들이 많아서 수업 시간에 이제 엎드려 있거나 뭐 학교 폭력에 뭐 휘말리는 아이들이 있거나 이런 아이들이 많아서 뭔가 이제 학교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어떤 절박한 그런 이제 그 뭐 대응책을 찾는 단계가 되었고요. 학교 교육 목표를 아까 계속 여러 번 얘기 나왔지만 안과 삶을 함께하는 그 함께하는 민주 시민 교육. 이게 저희 학교 교육 목표예요. 좋은데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생활 규칙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마을로 좀 아이들이 나고 자란 곳이고 앞으로 살아갈 곳이니까 마을과 연계한 활동들을 좀 하자라고 해서 2012년부터 마을이 학교다라는 교육 과정을 저희가 운영을 했어요. 그 교육 과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 생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합동자 만들자라고 이제 얘기가 되었던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마을이 학교다라는 건 좋은데 그건 학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구호지만 마을이 학교이 아니에요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왜냐면 문화가 아니니까 이런 걸 어떻게 다 연결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조금 처음에 이게 2012년에 마을의 여러 단체하고 같이 다양한 시민단체나 이런 단체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 저희랑 가장 코드가 맞았던 곳이 그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이라고. 그 마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학교하고 생태 에너지 문제를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 때 1년 내내 이제 그 마을하고 그리고 교과 시간에 이제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던 거고요. 그게 몇 년 쌓이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인 실천 활동 하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게 됐고 마을하고 같이 또 어우러져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었거든요. 예. 네. 과목이 어떤 과목? 저는 역사. 역사세요? 돌아갔네요, 그럼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역사는 가르치실 게 많은데 지금 그런 거를 어떻게 다 하세요? 이 저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힘든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좀 어려운 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야근을 한마디까지 하게 되고 그래서 벗어날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그다음에 또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활동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적인 말씀입니다. 지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학교 공간 혁신의 어떤 최종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고 또 또 하나의 모델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마을 결합형 학교, 이것이 가능하려면 무엇이 준비가 되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하고의 신뢰관계도 필요하고 학교와 마을 간의 협업적 일을 하려면 인프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좀 이게 제도적인 측면에서 먼저 좀 서포트가 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해외 같은 경우에 학교를 선정할 때 그 입지 문제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마을 결합형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주변에 뭐가 있어야지 결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외딴 섬에다 해놓으면 결합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싶어도. 그렇다 보니까 이 도시계획 단계에서 다뤄지는 문제가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가 교육을 100년지 대계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도시계획을 세울 때도 학교를 중심에서 그 배움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의 철학을 가지고서 세워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약간 그 어떤 그 경제성의 원리를 가지고서 지금은 배치가 돼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도시계획 형성이 되면 저 구석에 배치가 된다든가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에요. 초등학교 저학년. 이 학생들은 사실 차가 없으면 어디 멀리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 학생들은 그런 인근에 인프라가 있어줘야 얼마든지 내가 가까이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안 되면은 사실 요즘처럼 특히 미세먼지 이렇게 나아가면 결국은 그 유치원 안에 갇혀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게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그 입지 문제 선정하는 그거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입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구석에 갖다 놓죠, 자꾸? 지금은 예를 들면 신도시를 하나 만든다.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정부 공사에서 예. 전체 땅의 토지를 매입하고 그걸 도시계획해서 이렇게 필지를 나누는 일까지 도로도 만들고 이런 인프라 갖춘 것까지 다 하게 됩니다. 저희도 학교 현상설계 같은 데 들어가면 이제 아파트 같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들은 건설사한테 그걸 팔아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분양이 잘 될 만한 좋은 지역의 땅들을 일단 도시계획상에서 잡아놓고 학교는 사실 여태까지는 제가 보면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학교의 위치가 어디냐. 네. 제일 안 팔릴 만한 지역. 거기다가 학교 부지를 만들어 놓고 제가 설계자로서 건축가로 좀 불만인 거는 땅 면적을 또 굉장히 적게 주세요. 예, 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이라든지 외부 공간 같은 걸 충분히 넣을 수 없는 그 정도 규모의 땅을 도시계획에서 딱 배정을 해서 건물을 짓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교육이 정말 아까 말씀 다 아신 것처럼 100년지 되겠는데 실제로는 학교 공간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여태까지 아직 크게 발언권도 없고 관심도 많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공간 디자인할 때도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사용자 참여 디자인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학부모들이 아이를 저기 먼 데다 보내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가장 좀 안전한 곳.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다니기가 편한 곳에 학교가 있으면 하는 바람을 다 가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또 아이들이 스스로 학교를 그냥 자기가 걸어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떨어진 곳에다 놓으면 부모님 도움이나 어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자기 생활을 자기주도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자, 우리가 4주 지금 계속 학교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학교는 사각형일까? 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다양한 이야기를 지금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하게 되면 학교를 보는 또 학교 공간을 보는 시각이 바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좀 그 무엇보다도 이거는 제가 이렇게 쭉 이 시간 4주 동안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아 제일 중요한 거는 문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예, 이게 왜냐하면 공간에 대한 어떤 개념들 거기에 대한 고민들 거기에 대한 철학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건 정말 연례적 일회성 했던 행사 그냥 예산을 그냥 소비해버리고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을 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정말 저 스스로도 이 4주의 어떤 시간을 거치면서 아, 이 발상의 전환이 정말 필요하구나. 공간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야, 학교가 배움의 공간이다. 라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 성장하는. 공간이다. 그러니까요. 나누는 공간이다. 맞아요, 맞아요. 라고 하는 관점을 좀 저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나누는 과정에서도 그게 이제 지식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많은 걸 같이 나눌 수 있고 그 나눔에 참여하는 사람도 꼭 선생님과 학생 이렇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 이번 회에 계속 말씀 나눈 것처럼 그 학부모라든지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이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하나만 좀 더 붙인다면 진짜 우리 이 사주의 관통성이 뭐냐면 이제 진짜 이 지식이란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단순히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삶을 배우는 것이다. 그 삶을 배우는 데 필요한 공간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그렇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정말 이 큰 수확을 얻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예. 우리 강사빈 학생 어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선생님분들이 학생을 바라보는 시각도 좀 달라져야지 학교의 공간 자체에 대해서도 좀 더 넓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계속 생각하시는 학생들 자체는 그냥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의 말을 따라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이제 의지와 함께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주체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요즘 학생들도 정말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창출해낼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선생님들도 좀 더 열린 시각을 갖고 이 학생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가 직접 또 들어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우리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을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분명히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또 중앙 집권적인 어떤 그 톱다운 방식의 어떤 이런 것들을 지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자율성을 이렇게 줘버리면 한편의 걱정이 뭐냐면 더 이기적인 형태로 공간들이 왜곡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그 지역 여론에 의해서 입시에 맞는 공간을 계속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형태가 학교가 다 독서실이 되는 오히려 무너져버리는 그런 학교도 선호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도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걱정도 사실은 있어요. 사실 모든 문제가 이렇게 얽혀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뭐 마을 문제 얘기하면 사실 주택 문제 얘기 안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마을에 왜 우리가 그 마을을 계속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너무 많은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가 딱 여기 있는 요 시점에서 어떤 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그 여러 번 이제 말씀 나왔지만 일단 왜 이게 필요한가, 공간을 확대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사회의 어떤 좀 합의가 공감대가 확산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그 의식의 변화가 공간의 변화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자치가 활성화되어서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푸는 그 경험을 좀 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저희 교사들도 그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권을 저희에게 좀 주셔야 저희가 좀 이게 안심하고 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붙인다면 개별 교사의 열정과 노력에 의해서 마을결합형학교를 이야기한다는 건 예, 그거는 더 이상의 그렇죠. 발전 가능성이 없고 지속성도 맞아요. 없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을의 영역, 어떻게 보면 방과 후 아이들의 삶에 해당되는 뭐 이런 돌봄이나 뭐 방과 후 학교나 이런 거는 마을과 연계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서 어른들이 교사는 퇴근 시간 이후는 마을에 없어요. 예, 오히려 마을에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함께 이렇게 돌보는 그런 형태로 돌봄이 이루어지면 훨씬 돌봄도 촘촘할 것이고 교사는 마을과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쪽에 좀 더 전념한다면 빠른 속도로 이게 퍼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 최근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거 관련해가지고요. 이제 그 학교 현장에 선생님들을 만나 뵈요. 그럼 공통적인 의견이 뭐가 나오냐 하면 기존에 물 새는 거 막는 거. 그러니까 학교가 혁신 계속 이 얘기만 하세요. 뭐 바닥에 타일 깔고 이렇게. 근데 그걸 참 바꾸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사실 아까 그 강사빈 학생 중에 벌써 얘가 딱 단어가 스쳐간 게 뭐냐면 교육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공간 혁신의 그 차이점을 딱 지켜보면 해외 학교하고 우리 학교하고 왜 차이가 있느냐? 그게 그 학습자 중심의 개별 학습을 위한 그 공간이 거기 부여됐기 때문에 그렇게 차별성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현장에서 먼저 접근을 하실 때에 이거를 내가 노후된 걸 이번에 바꿔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학생들한테 공감할 수 있는 그 공간 자체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첫 번째는 학교에서 선생님들끼리 먼저 논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간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야 될 게 아니라 교육 과정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어떤 공간이 필요하느냐. 특히 휴식 시간을 얘기하실 게 아니라 수업 중에. 네, 수업 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야지 그 공간 자체가 직접 교실에서부터 이제 혁신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그 외에 공용 공간은 쉬는 시간 잠깐밖에 쓰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리면은 엄청 부담감을 느끼세요, 일단. 학교가 혁신 그럼 다 바꾸셔야 되는 줄 알고.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어떤 학교는 화장실 하나 잘 바꿔서 아이들이 잘 쓰는 공간이 있고 어느 학교는 공용 공간에다가 카페를 잘 만들어서 애들이 잘 쓰는 공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너무 처음부터 큰 프로젝트 가져가지 마시고 내가 정말 애들을 위해서 어떤 공간을 단 하나라도 만들어줄까? 그게 해결이 되면 또 하나 구상을 해보시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생각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네 번에 걸쳐서 학교 혁신 프로젝트 어떻게 공간을 바꿀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는 단순히 공간을 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이 공간을 통해서 우리 교육의 문제를 좀 뭐 고민해보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으려고 노력했다라는 것 또 말씀드립니다. 답답한 학교 건물, 교실을 통해서 본 우리 학교 교육의 현실은 그다지 밝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의식을 바꾸고 의식을 통해서 공간을 바꾸면 많은 부분 새로운 교육의 변화들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다음 주는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에서는 teacher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학원 강사도 있고 선배도 있을 수도 있고 지식을 전달하는 저 같은 사람은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위기의식을 저는 느끼고 있어요. 못할 경우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아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교육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도전이에요. 쉽지가 않습니다. 사라질 위험이 저가 아닐까. 여기 좀 개입을 해야 네. 되겠습니다. 계속 네.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선생님 입장하고 네. 교수님 판정 입장하고 맞아요, 맞아요. 계속 부딪힐 것 같아요.